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때문에 그런지 한동훈 법무장관 예. 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예산을 그냥 대폭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나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잘라도 적당히 잘라야지. 예. 그 나무 가지치기라도 가지만 치야 되는데 나무 뿌리를 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예산 한 4조 정도 되는데 대부분 예, 인건비예요. 새로운 그렇죠. 뭐 법무부에서 다리 공사 뭐할 일도 없고 건물 질 일도 없는데 4조 원 중에서 2,200억을 삭감한대요. 그 민주당이 예.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인사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데서 하거든요. 예. 인사정보관리단 여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대요. 그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그 관리단 민주당 예산은 3억 7천 뿐이 안 그렇죠. 된다는 것. 근데 거기에 있는 관련된 거다 삭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법무부 관리단 기관 인사는 운영비라는 게 있지 3억 않습니까? 7천밖에 안 되는데 다른 기관 운영비까지 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 삭감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이 운영하지 됩니까? 말라는 얘기죠. 하지 기관 말라는 운영. 얘기죠. 기관이니까 뭐 여러 법무부 산하도 있고 법무부 본청에도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실국단이 운영비들이 있어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싹 잘라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한 검찰청 인건비 또 803억 삭감. 인건비를 삭감을 803억 검찰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그러니까 저 민주당은 좀 하더라도 좀 정도가 있지. 인건비 전체 중에서 한 10%를 삭감한대요. 아니, 인건비 사람 있는지 삭감하면 어찌라는 거야? 줄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수사가 당신들 다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 줄여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검사들도 수사 줄이고. 관련 특활비 66억. 뭐 특활비. 특활비 그러면 다 같이 받지 말든지 국회에도 받지 말고 다 받지 국회의장, 말든지 부의장 다다 특활비 자기 있고 기능 특활비 운영위원장 쓰면서 다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청만 왜못 쓰게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구치감 또 승강기 설치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인지 엘리베이터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자르고 또 수사 관련 또 아까 특수활동비도 66억 했는데 법무부 기본 경비를 70억이나 자르고 수사 관련 특정 업무 경비 79억 자르고 마약 수사 공공수사 등 수사를 389억을 잘랐어요. 아니, 389억. 왜 민주당은 이렇게 마약 수사에 대해서 그냥 누가 뭔가, 마약하는 놈이 있는가 봐요. 높은 그러니까 놈이. 자꾸 한동훈 장관이 물어보잖아요. 왜 자꾸 마약 문제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그러니까 누구 거느냐. 마약 그뭐 수리남 같은 예. 그 마약 그 총책이 어떻게 민주당 통해서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도 그 마약 거기다가 수사를 강조하고 강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동원돼 갖고 이게 제대로 못했다. 지금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마약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약의 창궐하면 나라가 지금 망합니다. 창궐하는 상황이야. 지금 마약이 그냥 젊은 애들이 너도 나도 마약 그냥 무방비로 들어오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 밉다고 하더라도 뭐 이재명 수사를 하니까 이게 꿀밤을 줘야겠다 하면은 적당히 그래도 이렇게 잘라야지. 진짜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 빼고 좀 기관 운영비라든가 특활비라든가 이런 거 그냥 2200억 싹둑 잘라내버리겠다는 거. 결국은 한동훈 와서 우리한테 무릎 꿇어. 어? 그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싹싹 빌지 않으면 당신 법무장관 해도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뺏어간 거나 똑같죠. 손으로 먹든지 뭐 알아서 해. 이건데 그건 그러네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저런 태도는 너무 저 소아병적이죠. 정상적인 그 해서 하려면은 자기부터 깎든지, 우리부터 국회의원 세비도 깎고 우리 그 비서관 보좌관도 줄이고 우리 특권 다 내놓게. 너희들도 좀 해봐. 뭐 이런 큰소리를 칠만 하죠. 자기네들은 뭐 비서관 보좌관이 한 9명 됩니까? 운전기사까지 해서. 9명이죠. 그죠? 호화 어떻게 보면은 호화 생활자거든요. 국회의원이. 어디 가나 큰소리 치잖아요. 어디 가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무 수사하고 마약 수사하는 예산까지 저렇게 싹둑 자른다. 진짜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아마 639조인가 되는 것 예. 같은데, 이재명표 예산, 지역화폐, 이런 것은 예. 7천억씩 늘려버리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탈원전 관련해 갖고 SMR이라고 있잖아요. 소형 모듈, 그 원자. 이런 것까지 전부 깎아버리는 거 그거는 아닙니까? 까면서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윤 우리 대통령이 어제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얘기했잖아요.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깎을 게 있고 안 깎을 게 있죠. 진짜 불여불급한 거, 뭐, 저 가덕도 공항하고 이런 거는 깎아도 된다고 봐요. 그럼요. 그게 무슨 급한 예, 그런 일입니까? 급한 일 아니니까. 근데 그 SMR 같이 차세대 그 원자력 기술 관련된 거 이런 거는 그 경쟁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국하고 같이 달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거기서 도태되면 그냥 바로 지뢰밭에 빠지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5년 동안에 그쪽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뭐 그거 갖고 먹고 원전 살아야 산업은 되잖아요. 황폐화돼 방치해야 버렸죠. 그렇지 됐죠. 않으면 지금 예. 세계적으로 많은 수출이 가능한데 그걸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다 그렇죠.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전 우리 수출을. 지금 방산 봐요. 우리 K9 자주포인가? 예. 이게 세계에서 우리처럼 경쟁력 있는 나라가 없대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주문하고 생산하고 이게 시간이 몇 년이 걸린답니다. 우리는 요이 땅 하면은 그냥 우당탕 만들어서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경쟁력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폴란드 이런 데 대규모 그 주문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예. 이럴 때에서 우리가 뭐 갖고 먹고 살아요, 우리가? 예, 원자력, 반도체, 지금 방산 이런 거 갖고 먹고 살아야죠. 지금 반도체법도 민주당이 좀 빨리 좀 해줘야 돼요. 그것도 이렇게 목줄 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도 양형자 특위위원장이 나 때문에 그런다면 나는 물러나겠다 하면서 이 반도체 특별법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목이 메고 있지 참 나쁜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에요. 수출이 격감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요. 윤석열 대통령도 수출 확대를 뭐몇년 만에 지금 부활해갖고 열면서 그걸 지금 촉진하고 정부가 기업한테 규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로 나서라. 그걸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민주당이 이런 식의 필요한 예산마저도 당리당략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삭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여갖고 국정조사까지도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된 이 부처들만 해더라도 대통령실에서부터 뭐 국무총실, 행안부, 경찰청, 대검찰청, 소방청, 보건복지부, 서울시 용산구 뭐 여성구라도 부족할 정도니 얼마나 북치고 장구를 치는지 이게 정쟁이 흐르지 않고 정말 제도 개선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저는요,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국정조사 합의해준 거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 예. 예, 민주당이 그만큼 신뢰가 있는 당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수사로 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태원 국정조사하면서 판을 글로 완전히 돌리겠다는 저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시켜주면은 합의한다고 그랬다. 그냥 같이 하는 걸로 합의했잖아요. 제가 뭔가 예산안 통과도 쉽지 않고 또 예산안 통과가 국민의힘만 중요합니까? 민주당 책임이 더 커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빨리 예산 통과시켜서 연말에 동네마다 현수막 걸어야 돼요. 다리 예산 확보, 무슨 무슨 의원, 무슨 공항 예산 확보 이런 거 걸어야 돼요. 민주당이 더 급합니다. 그런데 넙죽 합의해줬다. 저건 45일간 민주당 반영이 되는 거예요. 판이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와라, 뭐, 저 대통령실, 뭐, 저 경찰, 뭐, 지금 다 마약이나 뭐 이런 걸로 수사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태원 대응 못했다. 진짜 대응 못한 거는 어떻게 보면 민노총이 광화문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이태원 대응 못한 게더 크죠. 그렇죠. 예. 민주당부터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촛불 행동이 그날 그렇게 엄청나게 시청 앞에서 그렇죠. 데모한 거 아닙니까? 시위하니까 거기에 그러다가 경찰력이 자칫하다가 4천 명이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백남기 논문처럼 한 사람 죽어봐요. 사태가 엉망진창으로 오르니까 경찰력이 완전히 광화문 용산으로 다간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너무 좀 판을 잘못 읽는 거 아닌가. 예?
뭐 국정조사가 순수한 의미에서 국정조사라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죠. 그렇죠. 158명이 희생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국회가 입법부에서 법적인 것도 보완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안 하려면은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럴 거 하는 당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산 통과도 이제 또 딴소리 할 거예요. 보나 말합니다. 보나 마나 딴소리 이건 할 거예요. 이미 국정조사를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가지고 네. 계속 끌면서 그렇죠. 자기들 챙길 건 다 챙기고 그렇죠. 지금 말한 대로 뭐 법무부 예산이라든가 자기 네. 눈밖에 안 되는 그냥 가감하게 가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45일에 45일에 끝나겠습니까? 또 국회에서 또 민주당이 오케이 하면 또 늘리자고 하면 또 늘리는 거예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국이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주호영 참 보면 아 참 머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더군다나 경찰도 이런 수사를 왜 그렇게 그냥 느림보 거북이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네. 이게 뭐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500명이 달라들어갖고 네. 지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자꾸 숨긴다고 자꾸 네. 하는 거예요. 말단만 자꾸 부르고. 그러니까 위도 좀 같이 해서 빨리 정광석화처럼 발표해야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자기 못 오면은 예. 검찰한테 넘기던가 예. 송치를 빨리 그렇죠. 해야 하는 거. 그래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꾸 유족들 뻔뿌질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사망자 신상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뻔뿌질을 자꾸 세월호로 만들려고 저렇게 국정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이나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속절없이 끌려가는 거 아닌가. 예? 국정조사 합의해 준 거 저는 잘한 걸로 안 봅니다. 네. 뭐 국정조사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성과를 낸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앙드레 김봉남이라는 본명 안 하는 게 사실상 전부라고 봐도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고 DJ 초기에 온노비 네. 그 그냥 다른 국정조사도 네. 비슷해요. 그렇죠. 소리나 질르고 그냥 네. 네. 아 참. 앙드레 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군요. 아무튼 이번에 국정조사 기왕에 네. 합의를 했으니까 뭐 달리 방법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국민의힘이 이 국정조사 이 상황을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네. 정말 제도 개선 쪽으로 이런 일이 세월호 일어난 지가 얼마입니까? 그 후에 뭐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안전사고 인재나 다름없는 사건들이 일어났는데도 고쳐지질 않거든요. 재난사고 더 많이 나잖아요. 네. 돈만 조사한다고 돈만 썼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제도 미비점 보완 이런 쪽으로 가야지 네. 정말로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수사 뭉개기 위한 북장구 치는 쪽으로 가버리면은 나라 꼴도 우습게 되고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네.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